들어가 봅시다. 둘, 하이.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 아, 코가 간지럽네. 스타트가. 다시.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용래 보컬,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살펴볼 칼럼은 피플투데이의 인공지능과 중용 칼럼을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요. 약 36편의 인공지능과 중용. 그래서 중용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에 보컬 10번째에서 맥나마라의 오류를 다음에 살펴볼 것이다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맥나마라의 오류와 안회의 득일선, 이제 안회라고 공자의 제자, 애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애제자가 죽었을 때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했을 정도로 아주 아끼던 그런 제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원문은 지금 뭐 각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맥나마라의 오류와 안회의 득일선을 찾아보면 거기와 관련된 중용 원문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중용 문구에서 맥나마라의 오류와 중용을 묶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맥나마라의 오류하고 그 안회의 삶의 태도를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전에서 공자, 맹자, 이런 우리 성현들이 선비들에게, 그리고 뭔가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성무식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늘과 땅을 본받아야 된다. 하늘의 그 도리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용을 재해석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특성 자체가 끊임없이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식을 쌓고 발전해 나가고, 또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죠.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감정 자체가 없죠.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딥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아주 깊은 데이터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빅데이터는 우리 인간의 지능의 한계 때문에 다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게 빅데이터와 딥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성현들이 제시했던 성인군자라는 것, 성인군자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용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중용에서 정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공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중용 불가능냐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 인간이 중용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하다, 자기도 못하겠다,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중용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과연 인간하고 맞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 우리는 돌아봐도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용에 보면은요, 자로에 대해서 다루면서 북방지강, 자로가 이제 무엇이 강한 것이냐라고 이제 공자한테 묻는데, 너는 지금 남방지강을 물어보는 거냐, 북쪽 나라의 강함을 물어보는 거냐, 또는 지금 이 동네의 강함을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남방지강에 대해서는 불보무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또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남방의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무도한 것, 무리한 행동들의 인간들이 점차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시 사회가 돼버리거든요. 판옵티콘이라 그래가지고 실수를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사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 남방지강도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방지강이 있어요. 갑옷을 입고 목숨을 거는 북방지강도 이제 전투를 로봇이 하는 시대예요. 원격으로 하는 시대고. 그 북방지강도 좀더 이제 그 북방지강은 좀 우리가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망할지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내처럼 아내의 그 태도가 득일선 하나라도 더 나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반갑게 붙잡고 그것이 권권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권권복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지성무식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또 그런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용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시대가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을 대신 더 잘해주고 대신해주는 존재가 왔을 때, 그럼 제가 끊임없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는 즐긴다, 고로 존재한다가 돼버립니다. 즉 인간은 성인 군자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오히려 더 감정을 즐기고 감정을 미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정을 살리면서 즐김으로써 존재의 어떤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득일선이라는 것은 아내의 득일선이라는 것을 해석을 할때그 선자라는 착할 선자이기도 하고 뭔가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선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점점 더 덕후가 되고자 하는, 근데 그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덕후가 되고자 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즐거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맥나마라의 오류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맥나마라의 오류는 왜그 칼럼에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빅데이터하고 딥데이터를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맥나마라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지고 철수한 다음에 그때 국방장관이었는데 자기들이 월남전에서 뭘 잘못했는가를 반성하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뭘 반성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장에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100% 파악한다면 분명히 성공을 할 터인데 100% 파악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즉 빅데이터가 딥데이터겠죠. 파악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면은 약80% 정도의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실패율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측정할 수 없고 잘 파악하지 못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면 실패율이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미국은 3번과 4번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겁니다. 즉 호치민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호치민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벙커를 파고 땅굴을 파서 2000년이 올 때까지 미국과 싸우겠다. 이게 호치민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벙커에다가 학교를 세우죠. 결혼식도 합니다. 그 당시 월남전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은 2세, 3세를 지하에서 나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3개월 만에 끝낼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월남전이. 또는 3년 이내에.
근데 7년인가 8년인가 끌다가 결국에는 두손두발다 들고 도망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뭔가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잘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안회의 득일선과 권권복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데 그 방향을 즐거운 덕후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칼럼의 줄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나는 즐긴다. 나는 즐긴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인간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시 녹음 시작합니다. 바로 옷 아, 아, 참, 안 참, 갈아입고 참, 참, 참. 옷 갈아야 되지. 잠시만.